참가번호 2번이 누구죠? 세불다? 아니죠. 민주통닭다? 아니죠. 참가번호 2번에 노인을 잠시 안타깝게도 2번이 아니라 5번입니다. 010번으로 문자 주시지 마시고 013번 기억하고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기에 노력하는 놀이터팀의 강세구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발표 순서는 발표 순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링클의 제작 배경, 그리고 개요, 기능 및 시연, 그리고 링클에 대한 캠페인, 특징, 확장성, 기대 효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동영상에서 보시듯이 매년 미아 발생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는 PPT처럼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거는 특히 통계가 가능한 국가에서만 지금 발견된 수치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초강대국인 미국이 이렇게 계속 미아 발생률이 높아질까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높아진지 저희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미아가 발생을 하면 매년 1시간에 무려 44%, 그리고 3시간에 71%, 그리고 만 하루가 안 되기 전에 91%의 사망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무관심입니다. 사회가 홍보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미아에 대한 인식을 점점 더 누그러뜨려 있음에 사용자들은 점점 미아에 대한 인식을 결여시키는 것 같습니다. 가장 잘못된 부분은 여러분 같은 부모님이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우리 아이는 안 잊어버릴 거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미아 발생률을 계속해서 높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를 선택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요즘에 현대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실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그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하여 미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리고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미아 예방에 홍보 효과도 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링클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링클은 Link your child to your circle이라는 의미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적 의미의 세 가지 서클에 여러분의 자녀를 포함시켜서 미아 예방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서클은 서클 오브 가디언즈입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SNS 서비스를 포함하여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이 혼자서 아이를 보호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학교 선생님, 유치원 교사,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은 자기 아이의 보호에 포함시켜 좀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Circle of Safety Zone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안전구역, 학교, 공공기관 이런 지역을 부모가 직접 설정하여 아이가 좀 더 안전한 구역으로 그리고 좀 미아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ircle of Functions입니다. 이 두 가지 앞선 기능을 빼고 나머지 저희 링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미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기능을 포함하여 저희는 7세부터 15세까지 아동의 일상생활에서부터 미아가 방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능 시연을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 중인 놀이터의 다람쥐 신태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링크의 메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메인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매니지, 뷰, SOS, 뉴스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대표적인 기능을 이렇게 메트로 UI를 이용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각각 버튼으로 제공되어 있지만 따로 또 같이 링크는 하나의 통합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통합된 어플리케이션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매니지 버튼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에 들어가시면 My Children이라는 부분에 자신의 자녀를 등록할 수 있고요. Other Children이라는 부분에 다른 사람, 다른 보호자의 자녀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페이지 바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신의 자녀를 함께 보호하는 즉 가디언즈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자녀만을 부모님이 이렇게 직접 신경 써서 보호해 주었는데요. SNS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앞으로 자녀 보호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 합니다. 다시 자녀를 보시겠습니다. 자녀에 보시면 저렇게 오른쪽에 스노든과 같은 링크 라이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부모가 직접 설정한 안전구역 안에 자녀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저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고요. 안전구역 밖에 있을 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서 부모와 가디언즈 모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자녀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팝업으로 네 가지 메뉴가 제공되는데요. 메인 페이지와 같은 뷰 그리고 SOS 기능이 선택된 자녀에 맞게 보다 직관적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전화를 바로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디테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에 들어가시면 FBI 차일드 ID라는 앱에서 양식을 가져와 이렇게 자녀의 프로필 관리가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해당 자녀에게 등록되어 있는 가디언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피본 페이지 마지막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예방 지침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주변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의 주변인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서 링클의 뷰 기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클의 뷰는 모든 저희가 조사했던 수많은 예방 지침과 그리고 옛 이야기 동화에서 유추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 현재 자녀의 위치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이프티 존, 즉 부모가 설정하는 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시연하는 바와 같이 안전지역을 부모가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전지역 안에 아이가 들어가 있다면 링크라이트가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어떤 종류인지를 표시해주고요. 지금 여기서 아이가 밖으로 나가 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알림 메시지가 표시되게 됩니다. 물론 아이가 링크존 밖에 있다가 안전지역으로 들어왔다는 알림 메시지를 부모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링크스톤 기능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스톤은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에서 유추하였는데요. 자녀의 행적을 남기는 그런 기능입니다. 저희가 GPS를 직접 윈도폰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약 4시간에서 길어봐야 8시간 정도밖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GPS의 단점을 보완하여 10분마다 지도에 자신의 행적을 돌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고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자녀가 당황을 하거나 자녀가 미아가 됐을 경우 이럴 때는 자녀가 방향을 틀지 않고 주로 직선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선의 파악을 통해서 자녀의 위급상황 발생 시
자녀가 어떤 곳으로 이동했는지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링클의 링클아이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링클아이는 옛사람들이 북극성을 보고 길을 찾아가고 항해를 하던 것에서 유출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링클존을 직접 부모가 설정하였을 때 이렇게 카메라에 비춘 현실 위에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여기 클로즈업 해주시겠어요? 부모가 현실 위에, 카메라 위에 직접 이렇게 부모가 지정해놓은 안전지역으로 안내해주도록 합니다. 이 안전지역은 또한 미아 예방지침에 의거해서 앞으로 경찰서, 관공서, 병원 등 링클에서 직접 제공하는 안전지역을 더 추가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 기능의 가장 혁신적인 점은 카메라와 GPS, 센서만 이용하기 때문에 전화가 되지 않는 난청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전화가 되지 않는 곳에서도 안전한 지역으로, 부모가 지정한 안전한 지역으로 유도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 또한 스마트폰이기에 가능했던 가장 혁신적인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 링클의 강력한 SOS 기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S에서는 자녀가 위급상이라고 판단될 시에 이렇게 해당 자녀를 선택해서 아까 보신 이 자녀의 프로필에 현재 자녀의 임상착의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상착의를 업데이트하고 난 후에는 아래 보시는 실종 아동에 대한 신고 기관이라든지 미국, 유럽 등의 엠버 시스템 등과 바로 연계가 가능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페이스북 저희가 아이콘을 우선 등록을 해놓았는데요. 자신의 등록된 SNS 계정에 바로 현재 프로필과 아이의 상황을 올려서 보다 빠르게, 보다 널리 아이의 상황을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도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미아를 찾았다는 그런 훈훈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SOS에서는 가디언즈의 역량이 가장 크게 발휘됩니다. SOS를 가디언즈에게 전송하는 순간 이 프로필과 메시지와 함께 기존에 가디언즈가 링클 라이트를 통해서 자녀가 위험 지역에 있는지 아닌지 여부만 상대방의 자녀를 파악이 가능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SOS를 날리게 되면은 가디언즈는 상대방 자녀의 위치까지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또 SOS 신호를 가지고 그 내용을 자신의 링클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가디언즈에게 퍼뜨릴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런 기능을 예를 들어 바로 부모가 신고를 하고 있는 동안에 가디언즈는 자신의 가디언즈 그리고 자신의 SNS에 보다 빠르게, 보다 널리 상황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가 보호자보다 가까이, 더 다른 가디언이 가까이 있을 때 해당 가디언이 자녀에게 다가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의 마지막 뉴스 기능에서는 아까 보신 알림 메시지가 이렇게 목록으로 표시되고요. 저희 아래 메인 페이지 아래 어플리케이션 바를 보시면 설정과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링클은 최초 설치 시에 아이가 사용할지 부모님이 사용할지를 결정짓게 되는데요. IUI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의 경우는 메인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김새는 같지만 이렇게 매니지 기능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이는 항상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이렇게 아이 자신의 프로필을 제공해주고요. 바로 오른쪽에는 부모님과 가디언즈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의 뷰 기능에서는 앞서 보신 링클 아이 바로 안전한 지역으로 자녀를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SOS 기능에서는 SOS를 누를 경우 단 한 번의 확인만으로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가디언즈에게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을 제작해보았고 뉴스는 부모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기능 시연을 마치겠고요. 다시 PPT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메징컵 컴페티션에 도전하는 대학생 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도움이 되는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는 취지하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타임라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오래전서부터 저렇게 많은 조사 자료와 해외 또 전 세계적인 미아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옆에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다른 행사에 참여했을 때 아나운서님이라든지 제가 잠시 빔폴 모델을 한 적이 있어서요. 저렇게 울랄라 세션 그리고 투겨울 분들과 사진을 같이 찍어서 미아 예방 홍보 캠페인도 함께 펼쳤었습니다.
또 저희가 네이트 판에 글을 올려서 저희의 글이 조회수가 63만 건 이상 되는 이런 미아 예방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컴페티션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도 정말 기쁘고 값진 경험이지만 아까 유엔 박수길 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노력으로 누군가는 가족을 꼭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발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나왔습니다. 예. 링클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링클은 직관적입니다. 윈도우폰에서만 제공하는 라이브 타일을 저희 메인 화면에 적용함으로써 좋은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아이의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메트로 UI를 채택하여 방대한 아이의 자료를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링클은 혁신적입니다. 아까 앞서 기능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난청 지역에서도 저희 어플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이 아이가 산에서 조난을 당했더라도 저희 링클만 있으면 산을 내려와서 부모의 품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링클은 통합적입니다. 기존의 서비스는 FBI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은데요. 예방, 신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되게 획일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 예방과 신고 최대한 미아 예방을 하고 그리고 가장 빠른 초동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다음으론 링클의 확장성입니다. 첫 번째 확장성은 실질적 시스템과의 연계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세요? 엠버 시스템인데요. 이 엠버 시스템이 뭐냐면 미국에서 미아가 발생을 했을 때 엠버 시스템이라는 걸 신고를 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모든 미디어 매체에 그 아이의 정보가 뜨게 돼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지나가다가 전광판을 보더라도 그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한데요. 저희 링크는 지금 이런 FBI에서 제공하는 엠버 시스템과 연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베이타 작업만 끝나면 아마 미국에서까지 연결을 해서 링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술적 확장성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윈도우폰에 페이스 SDK, 블루투스, 그리고 고도 센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좀 더 확실하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미아 예방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과의 통합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히 많은 시스템과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알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러분이 TV를 보시거나 키넥트를 하시거나 컴퓨터를 하실 때 우리 아이의 위급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좀 더 똑똑한 세이프티존 형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퍼블리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퍼블리싱을 통하여 이 스마트폰이라는 장점을 통해 퍼블리싱을 통하여 미아 예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리고 그 효과적으로 알림으로써 또 보다 많은 기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플은 미아 예방 시스템입니다. 사회의 구성 요소인 가장 기본인 단위인 가족을 지킴으로써 아이가 정서적으로 아주 안전하게 클 수 있도록 도움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간 영국에서만 미아 예방을 하기 위해 2억 파운드가 넘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미아가 발생을 하고 미아에 대한 돈을 가장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미아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쓰셔서 미아 예방을 하게 되면 뒤에서 보듯이 여러분이 기부를 한 것과 같은 시스템을 기부를 한 것과 같은 사회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낀 돈으로 기약, 문맹률 퇴치, 그리고 집 없는 아이들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다른 사회 단체로의 환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랑 여러분이 지금 보내신 이 5초 동안에도 미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링크하십시오. 저랑 같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팀이 놀이터의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 아이가 20kg가 지금 이미 넘은 시점인데 어디 가서 잃어버릴까봐 항상 안고 다녀서 제가 허리가 아픈 거거든요. 오늘 나온 팀들이 저의 아이의 미아 예방에 저의 허리까지 고쳐줄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쁩니다. 자, 이제 10분간의
Q&A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쪽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김효연이라고 하고요. 프리젠테이션 잘 여기. 아이의 개인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하나 더. 이제 아이의 행적이 기록이 되게 되는데 혹시 이게 납치의 정보로 악용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기능지원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사용을 빼놨는데 저희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기 전에 먼저 사용자에게 동의를 다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관 동의를 구하고 사용자한테 위치 정보를 사용한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법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아이의 행적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평소에 부모님의 권한은 아이의 모든 행적과 아이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지만 옆에 보신 가디언즈는 아까 링크라이트를 통해서만 아이가 안전한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고려되어 그 링크라이트라는 기능을 적용한 건데요. 자신의 주변인에게도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런 안전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고 부모가 위험하다고 설정한 그 SOS 순간에만 모든 지인들이 아이를 도울 수 있도록 위치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가운데 심사위원분께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미아를 찾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앱을 개발하셨고요.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잘 개발하셨는데 국내에 이거라고 비슷한 그 유사 소프트웨어가 있는 건 조사해보셨나요? 예, 조사해봤습니다. 예, 그거하고의 차별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가까운 어플은 KT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부모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이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말기를 통해서만 아이의 위치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고 부모와 1대1로만 소통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그보다 더 나아간 한 발 더 앞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디언즈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부모 혼자뿐만이 아닌 앞으로 여러 명의 부모들이 한 자녀를 관리해 줄 수 있고 자신 또한 여러 명의 자녀를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추구해 보았고요. 또 아까 뷰 기능을 통해서 아이에게는 버튼 한 번의 조작만으로 카메라 위에 비추는 증강현실을 통해 부모가 지정한 안전한 지역으로의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가디언즈의 역량이 SOS에서 가장 크게 발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가디언즈가 SOS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SNS를 통해 상황을 빨리 전파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저희 어플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거든요. 지금 주로 미아 쪽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납치잖아요. 납치. 납치는 차로 이렇게 애를 싣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동 스피드도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애가 걸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스피드가 뭐 20km다, 30km다 이런 경우에 알람을 주는 것을 좀 완화하면 어떨까요? 아, 예, 좋은 지적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기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많네요. 지금 손 드신 분들, 대학생 심사위원 세 분과 여기 전문 심사위원의 한 분의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계시는 대학생 심사위원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양승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의 GPS 수신 감도가 얼마나 정확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그 위치를 측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GPS 지금 사용하시는 윈도우 이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GPS 수신은
이제 GPS의 메커니즘을 봤을 때 GPS 위성을 사용한 방법 하나랑 그 다음에 기지국을 통한 거 그리고 와이파이를 통한 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일단 아이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GPS 위성에 가장 의존을 한다고 1차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학교나 학원 등의 실내로 들어가면 GPS 위성을 수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기지국으로부터 수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치가 갑자기 바뀌어서 현재 위치와 다른 오차 범위로 가게 되면 그럼 이제 당연히 부모님한테 위험 알람이 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랑 그 다음에 가디언들이나 그런 부모들이 있을 때 아이가 제가 부모라면 내 아이의 안전지역은 학교, 내 아이가 다니는 학원 그리고 집을 설정해놨을 텐데 이 아이가 이동 중에 다니는 그런 길이나 이동 경로 그런 부분은 안전지대로 제가 설정을 안 해놨다면 아이가 학교에서 나와서 길로 가면 다시 위험지역이고 위험지역에서 학원을 들어가면 다시 안전지역이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럼 내 아이가 다니는 길까지 모두 안전지역으로 설정을 하면 사실 아이가 미아가 되거나 납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납치되는 부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안전적으로 설정하면 모순이 좀 생기지 않나라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길어서. 질문 이해하셨죠? 네, 네. 이해했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AGPS 방식을 채택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단말기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약 15m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성으로 수신했을 때 처음에 한 50m 정도의 오차 범위가 나오는데 그 범위는 저희가 삼각측정법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부분을 GPS에 적용시켜서 지금 오차 범위를 줄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GPS가 수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실내에 들어가면 사실 실제적으로 바로 단말 기지국 위치를 수신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확장성 기술적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윈도우 폰의 다음 버전 아니면 핸드폰의 다음 버전에 고도 센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위치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GPS 수신 신호가 높낮이까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서비스가 백화점에 아이하고 같이 갔을 때 아이가 호기심에 막 돌아다니다가 잊어버렸더라도 몇 층에 어디 있는지까지 수신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차후에 그 확장성 중에 블루투스를 아마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블루투스를 하게 되면 근거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근거리라고 하면 약 10m 정도의 오차 범위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전문 심사위원의 질문을 한 가지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말 듣고 싶었던 프레젠테이션인데 이번에 듣게 돼서 질문이 정말 많은데 몇 가지만 추려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미아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미아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부모의 부주의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많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설문조사 또한 우리 아이는 괜찮을 거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아의 원인이 결과적으로 부모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납치를 해간다든지 오히려 더 안 좋은 의미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주 포커스는 방금 말씀하신 부모의 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기준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측면이 될 수도 있는 어떤 납치나 그런 부분을 감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것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일단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납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5분에 저희가 트래킹을 하는 지원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확장성 부분에 봤을 때 속도가 빨라지거나 아이가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거리가 갔을 때 그거를 체크를 하게 돼요. 그때는 아이가 정확하게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까지 체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 질문이었으니까요.
아까 너무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컴피티션을 끝으로 이 아이디어가 끝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직접 나중에 이 꿈을 실현시켜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희 학교가 창조 캠퍼스를 선정이 돼서 지원 사업에 저희 아이디어와 채택이 되어 직접 이렇게 학교의 지원과 고용노동부의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주신 아이디어와 또 좋은 지적들 꼭 받아들여서 더 좋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놀이터의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